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점점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2060년쯤에는요. 65세 인구의 비중이 무려 40%가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런 고령화 시대에 대부분이 좀 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좀 재테크를 통해서 잘 활용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3153-2600번, 01-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황부자는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을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자, 오늘은 계양구에 위치한 아파트와 김포에 위치한 오피스텔, 그리고 한 주간의 그 부동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지역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지역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인천광역시 계안구 계산역 인천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재건축 예정인 소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45제곱미터, 시세는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인천광역시로 한번 가볼게요. 그중에서도 계안구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또 재건축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천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계양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몇 주 동안 방송이 돼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아파트고요. 아파트 중에서도 요즘 한창 핫한 아파트죠.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소형 주택의 범주에 들어가는 아파트라고 소개시켜 드리고요. 전용은 약 45평방미터, 시세는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자세한 추천 포인트를 한번 보면요. 취득세 중과가 없는, 그리고 소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소형 주택 규모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 수도권에서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아파트를 요즘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거기에 포함되는, 그곳에 포함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근에 2만여 세대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 예정 단지입니다. 자, 저층 아파트가 2만여 세대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고층 아파트, 그리고 이 저층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약 2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거의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는 재건축 예정 단지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인근에 지하철, 대형 마트, 그리고 메디컬 빌딩 등 이게 생활 편의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 오래돼서 낙후된 도시가 아니라, 그리고 막 바로 지어져서 입점이 돼야 되는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마트가 입점이 돼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기존의 생활 시설이 잘 포진이 돼 있는 아주 훌륭한 주거단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 인천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서울의 이제 주거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경기도권으로 많은 분들이 전입을 가셨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도권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저평가돼 있었던 인천 지역으로, 그리고 서울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한 인천 지역으로 서울의 주거 비용을 감당 못한 분들이 많이 내려오시고 있다. 이런 반증일 것입니다. 자, 잠시 후에 자세한 입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예정인 곳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세대수가 많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인프라도 또 그러면 잘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좀 위치하고 있는지 입지 바로 만나볼게요. 예,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설명드릴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이 계산역 주변에 있습니다. 이 계산역은 인천지하철 1호선이에요. 인천지하철 1호선인데 위로 올라가면 인천공항철도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항철도의 이 계양역에서 그 전철을 환승을 하게 되면 한정거장이면 김포공항으로 갈 수 있죠. 김포공항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뭐 수많은 노선이죠. 5호선, 9호선, 3호선 등 연장 노선들을 이용해서 서울 어디든지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인천 지하철 1호선은 김포나 검단 쪽으로 연장이 계획 확정이 돼 있습니다. 22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지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요. 아래쪽으로 보면 작전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작전역은 지하철 2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지금 연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연장이 되어 있는 곳이고 좀 밑에 보면 이제 부평구청이라고 있어요. 부평구청역에서는 이제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바로 밑에는 이제 부평역이 있거든요. 부평역에서는 이제 GTX 빈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울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설명이고요. 자,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있습니다. 자, 인천 지하철 2호선은 또 일산 쪽으로, 일산 방향으로 이제 연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계산역 주변에는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와 저층 아파트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곳인데 바로 옆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지요. 3기 신도시가 인천 계양지구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부천 대장지구. 대장지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3기 신도시에는 약 17,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3기 신도시 이름이 테크노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산업시설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 굴뚝에서 연기 풍기는 그런 공장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시설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으로서의 인구가 많이 유입될 가능성과 그 가능성이 거의 확정된 지역이 아닌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계산역 주변을 보시면요. 지금 뭐 재건축 예전 단지라고 말씀드려서 이 주변이 굉장히 낙후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길도 잘 돼 있고요. 뭐 학교도 잘 있고 교통시설 또한 잘 돼 있는 그런 그 낙후된 대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는 자세한 호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추천 포인트에서 첫 번째로 짚어주셨던 부분입니다. 세금 이야기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낙후되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닌 재건축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재건축 이야기도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게 소형 주택이라고 처음에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한 710 대책을 통해서 이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조정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서 원래 뭐 1~3% 정도 했던 이 가격대의 아파트가 1~3% 정도 했던 취득세가 많게는 12%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취득세가 많이 중과됐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710 대책에서 나왔던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이건 이제 경매죠.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고요. 또 밑에 보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자, 재개발 구역 등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자, 이게 재개발, 재건축 등 이제 구역 지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구역 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
그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만 납부를 하면 된다라는 게 이 7.10 대책에서 나온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의 범위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아파트는 이 조건에 맞는다는 거죠. 처음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곳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가 약 5천여 세대 이상 5천여 세대 이상 밀집된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길도 좁고요. 뭐 주변에 뭐 생활 편의 시설도 없고 상하수도 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2, 3층짜리 연립들이 상당히 난제에 돼 있고 뭐 빌라들이 서로 창문 열고 이제 악수할 만한 그런 동네들,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재개발 사업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재건축 사업이 적당한 곳입니다. 자, 이유를 들어보면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그러니까 길도 잘 돼 있고요. 학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상하수 시설, 전기 뭐 이런 것 또한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게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자, 이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죠.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곳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도 잘 뚫려 있고 학교도 많고 생활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이 가까워오는 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곳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곳은 재건축 사업이 유력한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그리고 그 오늘 소개시켜드린 아파트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거냐?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본 계획이라는 게 수립돼야 됩니다. 자, 이거는 특별시장이나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 거고요. 5년마다 이제 타당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 검사를 해서 아, 이 지역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거예요. 자,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버리면 소형주택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어집니다. 그 말은 이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 이 단계에서 매입을 하셔야 소형주택으로서의 혜택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뒤로는 이제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사업 시의 계획 인가를 받겠죠. 그리고 조합 설립 이 부분에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시공사를 선정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인가 받고 2주 철거 착고하고 그다음에 뭐 해산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아파트는 이 지점에 있다는 거죠. 이 지점에 있어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좀 빠졌는데 6.17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6.17 대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는 분양권을 받을 때요.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6.17 대책에서 바뀌었어요. 자, 6.17 대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하냐면은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자 모든 규제 지역을 얘기하겠죠. 이런 규제 지역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분양권을 받을 때는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한다.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붙었었는데 이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제 법이 바뀌어야겠죠.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법 자체가 우리는 도정법이라고 부릅니다. 도정법 개정안에 보면은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즉 수도권을 얘기합니다. 수도권의 투기 과열지구에서만
재건축 사업에 2년 거주가 필요하다. 자, 내용을 풀어보면요. 과밀억제 권역의 투기 과열 지구만. 자,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지역 내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 사업에서만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아파트가 있는 거는 인천 계양구인데요. 인천 계양구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과열 억제 권역의 투기 과열 지구는 아니죠. 그래서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이 지역의 자세한 호재에 대해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분명히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건축에 관련된 추진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에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 주변에는 아까 그 입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수많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 교통 호재들 뿐만이 아니라 3기 신도시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 3기 신도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3기 신도시가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자체적으로 호재가 되는 건 아닌데 3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인구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규모의 인구 유입이 되는가?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약 17,000호 정도가 들어옵니다. 17,000호 정도가 들어오는데 4인 기준 잡으면 거의 한 6만 명 정도는 늘어난다는 거겠죠, 인구가. 근데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 3기 신도시는 이름이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단지라는 거거든요. 3기 신도시 이름이. 그러니까 이곳에는 첨단 산업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 뭐 산업 단지에 필요한 부품 업체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상업 단지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만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뭐 이 지역은 토지 보상이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되니까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원종 홍대선에 대한 얘기인데 입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작전역이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계산역 바로 밑에. 작전역을 통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이 계획되고 있다. 아직은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계획되고 있는 단계이고 앞으로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GTX D노선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위치는 어디냐면은 본 물건 위쪽에 이제 인천 공항철도 쪽으로 그 위에 GTX D노선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교통 호재들은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해주는 거거든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수요가 많이 생겨야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니까요. 그리고 자, 계양역 인천 지하철 1호선. 자, 계양역이 위치한 게 인천 지하철 1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산역이죠. 계산역에서 이어지는 인천공항철도가 계양역인데 그 계산역 자체가 이제 검단 신도시나 김포 쪽으로 연장이 확정이 됐다는 거죠. 승인이 났습니다. 2022년에 착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여러 가지의 개발 호재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입지를 설명할 때도 교통 호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건물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인구가 유입이 되고 수요가 있어야 그 값어치가 상승하는 거지. 하는 게 부동산 투자잖아요. 자, 이 조건들에 따르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계양구의 아파트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양구에 위치한 재건축 예정인 소형 아파트 만나고 보고 계신데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좀 희소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자, 요즘 부동산 시세가 굉장히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시세는 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현재 시세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 즉 차익형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1억에서 1억 1천만 원의 임대 금액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월세 수익형으로 투자 시에는 1천만 원에서 월 5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예상이 됩니다. 대출 금액은 8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6천에서 7천만 원으로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을게요. 013-1300번,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지역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 김포 골드라인 구례역 역세권에 위치한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18에서 19제곱미터, 시세는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김포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례동에 위치한 복층형 오피스텔이라고 하네요. 김포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가치가 많이 상승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골드라인까지 들어오면서 그 입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곳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간단히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고 추천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오피스텔 구조가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은 18에서 19평방미터. 자,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의 복층 오피스텔이면 이 주변에는 거의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는 게 정상인데, 자, 이 물건은 그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및 인접 지역에서 김포시로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자, 첫 번째 교통이 되겠죠. 지하철 교통으로 이제 젊은 연령층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은 골드라인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김포 고속전철 골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택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새로운 직장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업단지 보면 이제 하군, 율생, 상마, 양촌, 항공산업단지 등 수많은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또 이 산업단지가 이제 굴뚝산업이 아닌 테크노산업이 들어오면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직장이 많이 증가하니까 그 직장 구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 직장인들의 그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곳이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곡, 강서, 그리고 인천, 일산 등 서부권 진입이 굉장히 편리한 교통 요건을 가지고 있고요. 도심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추천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주변, 다양한 여러 주변 지역에서 이 인구가 굉장히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젊은 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입지 안에 이유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그 구례역 주변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구례역은 김포 골드라인 그 전철역입니다. 자, 양촌역부터 시작해서 김포공항까지 이어지게 되죠. 김포공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게 김포에서는 발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이제 한강 신도시 때문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1단계는 장기지구였어요. 그다음에 2단계는 운양지구, 그리고 3단계가 구례지구입니다. 본 물건이 있는 곳이고요. 자, 이 구례지구 는 한강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일종 위락 시설이 입점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일종 위락 시설이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은 중심 상업지란 얘기죠. 중심 상업지고 중심 상업지는 모든 그 생활 편의 시설이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였던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객시설 및 각종 풍부한 인프라로 2030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양촌, 하군, 뭐 율생, 김포 항공산업단지 등을 통해서 수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이제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를 통해서 인천 쪽으로도 편하게 인천하고 경기 북부 쪽으로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인 도로를 따라가시면 바로 넘어가 김포공항이에요. 그 마곡지구죠. 그쪽으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일산대교를 통해서 고양이나 일산, 파주 쪽으로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김포 지역에서 외부 지역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외부 지역에서도 김포로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인구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주 근접이 굉장히 매력적인 김포입니다. 타고난 입지와 미래 가치가 좀 합쳐진다면 부동산으로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뜻에서 이 미래 가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요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축이 있고 중년 인구가 늘어나는 축이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30 세대의 전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늘어나는 일자리 때문이겠죠. 자, 김포시 인구 증가가 전국 1위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잠깐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이 편리해지고 한강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전국 기초단체에서 인구 증가수로 1위를 기록한 곳이 김포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2030 세대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인구 증가율을 본 겁니다. 자, 2000년 5월, 6월 매월 월 단위로 끊었습니다. 분기별도 아니고 월 단위로 끊었는데도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구 유입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한강 신도시와 구례동에서 얘기하는 건데 입지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구례동은 풍부한 산업단지의 주거 기능 그리고 중심 상업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심 산업 기능 그리고 이 상권이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핵심 지역이다. 그래서 한강 신도시 주거 단지의 인구와 세대 증가율과 구례동의 세대와 인구 증가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거는 1인 가구 비율인데요. 1인 가구. 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게 이제 복층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 수요층은 대부분 1인 가구일 겁니다. 자, 1인 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은 거의 한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볼 수 있겠죠. 그 비율을 보는 겁니다. 30세에서 34세까지 전국 평균이 6.2%인데, 자, 구례동은 10.7이, 35세에서 39세까지는 전국 평균이 7.88인데 구례동은 15.75, 40세 10.4. 자,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1인 가구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시키는 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층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4년 전에 비해 3,621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약 31.20%. 자, 이게 2018년 말까지의 통계 자료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김포 골드밸리와 인근 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렸죠. 양촌, 뭐 하군, 뭐 율생 수많은 산업단지들이 있거든요. 이게 판교의 10배랍니다. 자, 2020년 기준 1,800여 개의 산업체와 16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이 김포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주거단지, 특히 1인용 주거단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서울로의 접근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골드라인 전철 표입니다. 자, 한강 차량기지 양촌에서 출발해야죠. 양촌에 출발해서 김포공항까지 약 28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자, 김포공항에서는 2호선을 이용해도 되고 5호선, 뭐 9호선, 인천공항철도까지 모든 노선을 거의 환승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서울의 모든 지역까지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 그리고 서울에 직장을 가시신 분들도 김포로 주거단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좀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지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자, 지금 있는 곳이 이제 구례입니다. 구례 이게 김포 골드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되는 게 일산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김포 한강선 5호선 연장이죠. 아직 뭐 착공되진 않았지만 5호선 연장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천 1호선까지 1호선도 김포로 연장이 돼 있습니다. 자, 인천 지하철 1호선으로 일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GTX-A 노선, 3호선 등등 대곡 소사 연장선 등등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그런 교통 시설을 다 이용하실 수 있고 이게 주변에 주거 비용이 비싸서 이제 김포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라인의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요. 하루에 6만 명 정도가 이용하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24년부터는 차량 두 대분을 더 증차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고요. 이 구례동의 풍부한 인프라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구례동은 아까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상업 시설뿐만이 아니라 구례역의 구례역의 교통 시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대형 마트라든가 병원, 생활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오피스텔의 풍부한 옵션을 들 수 있는데요. 기존의 오피스텔 투자할 때는 기본적인 옵션들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풀 퍼니스로 옵션이 그보다 더 많이 제공된다는 것, 그리고 가격 또한 저렴하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오늘의 추천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포시 구례동의 다양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크포인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체크포인트를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임대료를 걱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자,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인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고, 그 수익형 부동산에 이제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 월세를 받는 그 동안에 공실이 생길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자, 공실이 생기면 그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임대를 통해서 최대한 1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임대 물건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임대 보장받을 수 있는 관리업체. 이제 내가 직접 임차를 하지 않고 관리업체를 통해서 임차나 임대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업체가 요즘은 대세라고 하네요. 자, 지역마다 솟구치는 임대료에도 몰리는 지역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은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살고 싶어 하는 그 주거 오피스텔도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런 인기 있는 물건에 대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반 임대 사업자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내용 또한 잘 아셔야겠습니다. 자, 일반 임대 사업자라고 하면 뭐 오피스텔 투자는 가능하지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대출 또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뭐 장기 임대를 하셔야겠죠. 10년 이상의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셔야 되고 취득세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보고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말 듣고 아 여기가 좋대 이러지 마시고 산수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 투자 수익률을 정확히 계산해보시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례동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이야기는 01-3153-2600번, 01-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시세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현재 시세는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전세를 놓으실 때는 1억 1천에서 1억 2천만 원, 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월세를 놓으시면 500에 50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고, 대출은 1억 400에서 1억 1천, 그래서 투자 금액은 2,1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례동 오피스텔 만나보셨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인천과 김포 만나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정리해드릴게요.
계속해서 황진현 대표와 함께 저희 이번에는 이슈 저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집주인 실거주 이유 증명 못하면 계약 갱신.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때 임차인이 구체적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석 달이 지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들이 별다른 증명 없이 구두로 실거주를 통보하고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실거주 증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큰 틀의 원칙만 법의 명시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 이후 2개월 동안의 전월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온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갈등 내용입니다. 요즘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뭐 제목만 들으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네, 그 증명을 이유를 해야 증명을 해라.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게 7월 31일부터예요. 7월 31일인데 네. 이전에 전세 연장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연장 계약을 했는데 7월 31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을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임차인은 나 이거 소급 적용해가지고 난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또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나 5%만 올려주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 이건 민간인의 계약인데 계약이 우선이지 않나. 자 계약한 걸 다 소급하면 이게 무슨 경우냐 뭐 이런 식으로 억울하겠죠. 임대인 입장에선. 내용은 그런 건데 자 계약갱신 청구권과 이게 전월세 상한제의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기존의 이제 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2년이잖아요. 그렇죠. 2년 계약을 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과 합의하에 재연장을 하고 아니면은 뭐 퇴거를 하든가 임대차 금액도 합의하에 정하게 돼 있었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게 시행되면서 7월 31일 기준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뭐 2년 플러스 2년 임차인이 내가 원하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네. 거절할 요건들이 있긴 한데 그 요건이 이거였어요. 자 임대인의 직계 존 비속이 실거주를 할 경우에 그리고 뭐 임차료를 2기 이상 연체를 할 경우 집을 뭐 고의로 파손을 시키던가 임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내용은 딱 이거죠. 직계 존 비속이 실거주를 하겠다. 네. 아 저저번 주인가 이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주민등록 그 초본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겠다라는 법이 나왔다고 이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도 될 뿐만이 네. 아니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임차인이 내용이잖아요. 임차인이 임의로 떼어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 권리를 예. 주어준다고 법으로 좀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권리가 있는 와중에서 네. 지금 이 내용은 실거주를 하는데 왜 실거주를 하냐라는 그 이유를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네. 자,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금액을 조정해서 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 편에 섰다는 얘기인 건가요? 결론은 그런데요. 네. 제가 처음에 임대차 3법 얘기할 때 이건 네. 임대차 5법이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셨죠. 예. 임대차 3법에 이게 표준 임대료 제도하고 분쟁위원회가 있는데 네. 표준 임대료는 그 내 집에 대한 임대료의 금액을 기준을 정해놓고 자, 이 금액이 넘어가면 비싼 거다라는 기준을 만든다는 거고요.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자의 편에 서겠죠. 네. 지금 정부에서는 임차인은 약자이고 착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임대차 3법을 시행하는 거니까. 근데 뭐 전체적으로 임대차 3법이 다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네. 볼 수 없고 그 시행 과정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뭐 무조건 임차인이 약자다라고 그렇게 이분법적 논리로 나가는 게 조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갈등이 점점 또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 갈등을 줄이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기는 네. 힘듭니다. 자, 큰 명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전략적으로 보면은 큰 제목은 그건데 다가가는 방법.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보면은 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법에 대한 소급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기존에 진행됐던 계약까지 이 임대차 3법을 적용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을 예상을 하고 임대차 금액을 정했을 거고요. 2년을 예상을 하고 내가 들어가 살 집도 팔 집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 소급 적용이 되면서 내가 팔지도 못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다른 매수인을 찾기가 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매수인에게 판다고 해도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6개월에서 1개월, 그러니까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등기까지 완료를 해야지만 새 매수인도 내 집이야 들어가 살 거야라는 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좀 깊이 있는 논의 없이 너무 제목만 나온 상태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네. 이런 좀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뭐 당장 뭐 1, 2년 정도는 안정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보면 소급 적용까지 시행한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태를 보면 그렇지 않죠. 전셋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올라가는 내용 자체가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못하는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집에 대해서는 뭐 5%밖에 못 올리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뭐 두 배 이상 가격이 차이 나는 네. 이런 경우들도 볼 수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차 3법에 대한 뭐 취지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법을 시행하는 방법 자체가 많이 서툴고 좀 초보적이지 않았나, 네. 좀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시행 방법에 있어서 좀 잘 다듬어져서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11월 19일 발표된 전세 대책, 공공전세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난 가중에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11만 4천여 가구를 공공전세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총 11만 4천 가구, 수도권 7만 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전체 물량의 40%가 집중 공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세 대책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전세 대란의 피해자인 30대는 전체 여론보다 10%포인트 높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정책이죠. 전세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2022년이면 거의 뭐 한 1년여 정도 남았습니다. 11만여 가구를 공동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그리고 네. 제목을 신축 위주로 단기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내년 상반기에 40%가 몰려있거든요. 이게 내년 상반기니까 5개월 내에 거의 한 4만 가구를 짓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지어져 얘기죠.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짓겠다는. 그렇죠. 신축 위주의 예. 공급이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신축 위주의 공급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존에 LH에서 매입해놓은 임대주택들이 있어요. 네. 근데 LH에서는 임대주택을 매입을 할 때 그 목적을 다 설정을 하고 매입을 합니다. 자, 청년한테 줄 건지 신혼부부한테 줄 건지 네. 아니면 뭐 사회 소외계층한테 줄 건지 그 목적에 의해서만 임대를 놓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이제 공실이 돼 있겠죠. 바꿀 수는 없고 중간에. 네, 못 바꿉니다.
참 그 탁상행정적인 내용인데 네. 빈집을 놔두고도 아, 이 처음에 매입한 목적에 맞지 않아서 임대를 못 줍니다. 이렇게 공실로 나온 것들이 있죠. 네.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에 그 처음에 매입 목적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 공실로 돼 있는 집들을 전세 대책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새로 매입을 하는 거, 신축하는 거 하다못해 호텔까지 전세로 준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기존에 매입이 돼 있던 LH의 임대 아파트가 임대 주택을 공급을 하는 게 가장 많은 물량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LH에서 지금 매입을 해놓고 공실이 돼 있는 그 집들은 공실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아, 지역을 선호하지 않는 곳이군요. 그렇죠. 예.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거나 네. 아니면 그 주택 자체가 굉장히 노후됐다거나가 네. 아니면 주택이 너무 협소하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공실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주택들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전세로 공급이 되면 과연 그게 인기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임대 주택의 그 뭐 크기를 보면은요. 예. 크기를 보면 대부분 뭐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매입을 해놓은 주택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전세난을 겪고 있는 피해층은 40대, 50대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예. 최소한 3, 4인 이상의 아이를 두고 있는 분들이 이 전세난의 그 큰 피해자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네. 학교가 여기 있는데 거기 어떻게 임대를 예. 얻겠습니까? 실용적이지 못하군요. 예. 그리고 뭐 1인 가구들, 청년들이야 뭐 호텔에서 전세를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도심 내에도 이 기존의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1인층,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세 공급이 그렇게 적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3인, 4인 가족에 대한 전세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시장에 그렇게 큰 효과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해결해야 될 게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당장 눈앞에서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빨리 해결되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실행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일 거예요. 지금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예.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돼 있습니다. 세금을 네. 통해서 거의 매매 자체를 막다시피 지금 규제 정책이 나와 있잖아요. 사는 사람은 취득세 중과돼야 되고 대출도 안 나오고요. 파는 사람은 양도세 중과되고 팔아도 임차인이 있으면 팔지도 못하고 네. 거의 혈액순환이 몸으로 치면 혈액순환이 안 되게끔 막아놓은 거거든요. 혈관이 막혀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물건이 나오고 임차 물건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실거주자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여당의 어떤 국회의원은 뭐 범죄자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 정도로 다주택자들한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을 쓰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없으면요. 시장에 이제 임대 물건도 없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질 수가 있군요. 그렇죠. 임대 물건 자체가 안 나오겠죠? 네. 그럼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규제를 좀 풀어서 시장이 이제 물건이 회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언제나 항상 얘기하지만 이 부동산 가격 문제, 뭐 전세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입니다. 살고 싶은 집을 살고 싶은 지역에 많이 지어서 그러니까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을 많이 허용해서 그 물건들을 계속 공급해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물도 이제 고여 있으면 좀 썩듯이 모든 시장이 이제 원활하게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황진원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또 세미나 자리 있다고 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기 속의 기회, 수도권 소형 아파트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예약 후에 참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전화, 문자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